대한민국의 학교는 학생의 안전, 일상, 학업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,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. 윤해 장관이 시연할 때 끊겼어요? 저 사람 그거 몰랐거든요. 네. 뜨끔했었는데 이걸 계속 특필했어요. 끊긴다.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는 그 접속 방법을 아빠 중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냐. 집에서 누군가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냐. 누군가 봐줘야 되지 않느냐.